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남 민심이 전국 선거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박빙 승부를 겨루고 있는 여야 정당들은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가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한 민주당 유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한데 모인 민주당 선거운동원. 당주를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유권자 2명 중 1명이 투표를 마쳤을 만큼 투표율이 높았던 호남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제 수도권을 향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시민들은 본 투표날 투표장으로 달려가 이재명을 선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를 살릴 후보, 안정된 후보, 평화를 지킬 후보 바로 이재명입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시대를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열어주십시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찾아가 투표도 독려하고 공약도 소개하는 등 뚜벅이 유세를 진행하기도 했고 골목 골목을 찾아가 한 표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호남인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통해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인척, 지인들께 문자나 전화로 꼭 투표 독려 좀 해주십시오. 우리 호남 시도민들께서 염원하는 나라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초박빙 승부가 계속되고 있는 20대 대선. 민주당이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을지 운명을 결정할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 어느 대선 때보다 호남에서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던 국민의힘 역시 막바지 유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수차례 호남을 찾았던 이준석 대표가 유세 마지막 날 또다시 광주를 찾아 청년층을 공략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다시 전남대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젊은 청년층에게 둘러싸여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친근감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이준석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의원을 거론하며 젊은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현실을 윤석열 후보가 고치겠다며 다시는 젊은 세대가 좌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에서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싹트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그 어느 대선 때보다 호남에서의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만 호남을 6차례 방문했고 윤석열 대선 후보도 7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국민의힘은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선거 막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젊은 세대를 겨냥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호남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호남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목표 지지율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구애 작전이 호남 민심을 얼마나 움직였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대선 막바지에 2030 여성들의 표심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존의 혐오 프레임을 거부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감한 영역이었던 여성과 페미니즘.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키워드로 떠오른 이른바 이대남. 2030 남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외면돼 왔습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 공격적인 공약을 쏟아내며 반페미니즘 정서를 겨냥해온 국민의힘. 민주당은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활동가 박지연 씨를 영입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처럼 여성 혐오가 전면으로 드러난 선거는 없었습니다. 대놓고 여성을 혐오하고 유권자 취급도 않는 그런 국민의힘의 행태에 많이들 분노하셨습니다.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후보자 관련 팩트체크는 물론 대선 관심도가 뒤늦게 치솟은 상황. 모든 이대남들이 여성은 물론 다른 세대 등을 혐오하고 비하해왔던 것은 아니라는 여론이 형성되며 각종 콘텐츠들이 탄생했습니다. 남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던 이대남 프레임을 깨는데 남성들도 동참하면서 다른 대표성을 가진 커뮤니티들이 집결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반기고 있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온라인 여론이 실제 투표 성향으로 나타나긴 어렵다며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114년 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외치며 궐기한 날을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 이재명 후보는 여성의 날 축하 메시지를 통해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끝내겠다고 강조했고, 윤석열 후보는 논란이 됐던 여성 관련 공약을 재소환하며 기존 태도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 114주년을 맞아 광주 노동계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세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과 경력 단절, 성폭력 등 일자리에서 여성의 인권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며 여성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여야 거대 양당이 여성 혐오에 바탕을 둔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선에서 성평등을 위한 투표권 행사를 독려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시 남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3만 6,210명,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10만 6,6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는 광주 147명, 전남 105명으로 252명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1일 코로나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째 만 명대를 넘어서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집단 감염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의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 전남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국립공원 직원들이 순찰을 돌며 논 밭두렁 주변 등산로를 향해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주민들이 쌓아둔 폐농자재를 소각하는 일이 잦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등산객 이동이 많은 등산로 초입 바닥에는 버려진 담배꽁초 수십 개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기는 등산로 입구로부터 불과 10m 거리에 있는 지점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거세지면 이렇게 땅에 떨어진 작은 담배꽁초 하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산불도 누군가 무심코 버린 작은 담배꽁초 불씨가 큰 불로 번진 걸로 추정됩니다. 불이 난 거예요. 불씨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끈다고 끄지만 그건 모를 일이잖아요. 설치가니 불안해요. 지난달 축구장 면적 40배 이르는 산림, 약 29헥타르를 태운 구례의 산불도 옛 초기 작업 중 튄 불씨가 발단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206건의 산불 가운데 담배꽁초와 논 밭두렁 등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전체 40%를 차지했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하루 3번씩 현장 순찰을 하고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은 2월부터 4월까지는 건조한 기후 탓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건조한 날씨에는 담배꽁초, 논밭두렁 소각에 의해서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산불을 막기 위해 등산객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광주 스마트 공장 배움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스마트 공장 배움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학습용 생산 라인을 구축해 연수생들이 실제 생산품을 생산해보며 스마트 공장의 구성과 운영을 직접 체험해보는 공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호남 연수원 2층에 개소한 광주 스마트 공장 배움터는 태양광 전력을 활용해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탄소 중립형 제조라인과 사물 인터넷 제어와 같은 스마트 공장형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내일 저녁, 개표 방송을 지상파 방송은 물론 광주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개표 방송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광주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출구조사와 각 캠프 상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도입되면서 투표 마무리 시간이 저녁 7시 반으로 늦춰진 데다 유례 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어 당선인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예년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자재 창고를 도박장으로 개조해 상습 도박을 벌인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순경찰서는 지난 4일 화순군 농주면의 한 산기슭 건물에서 불법 도박인 화투를 한 혐의로 2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들이 갖고 있던 도박 자금 3천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주와 나주, 화순 등의 도박장을 차려놓고 장소를 옮겨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지역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가 화장장 가동률을 높이고 시설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화장률은 재작년 말 기준으로 92.3%, 화장 중심의 장례 문화가 정착하고 있지만 화장시설은 영락공원 한 곳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락공원의 하루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유가족들이 3일장이 아닌 4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화장로 가동 시간을 연장하는 등 시설 가동률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화장시설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환자 분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코로나 환자 분류가 위중증과 준중증, 중등증, 경증 등 4단계로 복잡하다고 판단하고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입원 전후 단계인 위중증과 예비 중증 정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의 농수산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합니다. 전라남도는 미국 현지에 더 키친 오브 코리아 전라남도라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오는 5월 개장하기로 했습니다.